장시장기를 믿겠습니다. 주한민국 이전이 언제 완료됩니까? 네, 지금 2016년에 완료합니다. 총 이전 비용 예산을 얼마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한국 측에 2012년 3월 달 국방부에서 발표한 말에 의하면 한국 중의 부담 사업비는 약 8조 8,275억 원입니다. 그러면 총 16조 정도? 예, 16조 정도. 이제 사업과 방위비 부담금 전액을 한국 측이 내는 부분으로 여전히 계산해서 갈까고 2조 원씩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PTM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20년 후에 주한미군이 만일 철수하게 되면 나머지 25년간의 임대료를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지연되어 온 과정을 보면 2016년에 과연 대출을 상당히 어울립니다. 그 2만 명이 드는 미군 가족들을 위한 이 비용입니다. 이게 지금 51억 달러가 새로 들어오는 가족들의 그 비용 부담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와서는 안 하겠다고 얘기하기도 힘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돈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총 16조가 들고 우리가 한 절반 정도 부담할 것이다, 8조, 9조 정도 부담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구조에는 이 비용이 빠져요.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지금 처음 얘기를 듣습니다. 그 사항은 하고 자기가 별도로 국방부를 통해서 이게 다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국회가 있는데 국회에 있는 자료는 국무수급 질이 없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마무리 부담금 현상 할 때마다 올해는 더 안 늘리겠다고 얘기를 해오는데 이거는 방위분담 협상에서 필수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냐 제가 좀 물어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추가로 그러니까 저 거주에 이제 들어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느냐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제까지 보면은 국민들이 큰 부담을 져야 되는 예산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본 협정문에서 빼고 양해각서로다가 국회 비준 동의를 얻지 않고 처리해왔고 그것이 가장 최근에는 2009년도에도 그 8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결과로서도 양해각서 주고받은 것도 매우 이거 아닙니까? 예산 증정하지 못한 걸 증정하게 하고 이월하지 못하게 하는 이월하게 하는 등 그런 것을 양국의 합의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비준 동의 받아야 될 것들도 생략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내가 요청을 합니다. 이 네. 국감이 끝나기 전에 이번 국감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